조선대 이사회와 총장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려던 이사회는 구성원들이 저지에 나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준선 이사장님, 직선 총장이신데 무슨 안건이시냐고 오늘. 왜 총장을 왔다 갔다 하라고. 총장한테 물어보세요. 총장님한테 물어보시라고. 지난 10일 조선대 이사회가 범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강동원 총장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 데 이어 이 안건을 또다시 논의하려 하자 범대위가 회의 진행을 막아섰습니다. 이사 힘내 그만하시면 그만하셔야죠. 자, 새 이사회 구성 방식을 두고 시작된 조선대 구성원들과 이사회의 갈등은 이사 퇴진과 국민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범대위 출범식을 거치며 일촉즉발 상태로 치달아왔습니다. 이사장과 교수 평의회장을 상대로 한 고발 고소까지 이어지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상태입니다. 배차진 대학은 우리가 17년 전에 다시 이명박 정권 때 다시 뺏겼는데 우리는 그 잃어버린 7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음 달 25일 교육부의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대위 측이 그전까지 모든 이사회 일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